건가요? 정답은 VCR로 확인하겠습니다. 장구가 상징하는 소리는 빗소리입니다. 충북 청주엔 신궁이라 불리는 양궁 성수 김순영의 공로를 기념해 만든 양궁장이 있습니다. 김순영 선수의 화살이 관역의 중심에 꽂힐 때마다 국민들은 열광했는데요. 양궁에서 관역의 중심은 무슨 색일까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여러분, 양궁 중계를 보면 X10이라고 그러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빨간색, 노란색, 그 중에 가운데 어떤 색이 10점일까요? 정답은 노란색입니다. 양궁에서 관역의 한가운데를 맞출 때 퍼펙트 골드라고 하죠. 호미로 막을 것을 이것으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쉬울 때 미리 하지 않고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되는 것을 비유하는 속담인데요. 여기서 이것은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농기구입니다. 보통 서너 명이 함께 사용하는 이 농기구는 무엇일까요? 제가 들고 온 이것, 네, 보이시나요? 큰 삽처럼 생겼죠. 예, 네, 이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그건데요. 하나, 둘, 으야! 하나, 둘, 으야! 무슨 농기구예요? 아, 이걸 뭐라고 할까요? 호미로 막을 걸 이거로 막으면 일이 커지겠죠? 이번 정답은 무엇일지 답판 확인하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고랭이 나왔습니다. 고랭이. 가래. 절대 차면 안 되는 건데, 네. 쇠고랑 나왔고요. 쟁기와 가래 합성어 쟁래 나왔고요. 이번에 골든벨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아, 제가 골든벨 가족이랑 1박 2일도 안 보고 그걸 자주 보는데요. 그때마다 저 상금 타면 아버지께 트랙터를 사드리겠다고 맨날 말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자, 오늘도 상금을 타게 되면 트랙터를 사는데 어느 정도 일조가 할 수 있어요. 네. 나와보니까 어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이번에 1등해서 상금 타서? 네, 아버님께 트랙터 꼭 사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 트랙터를 사드린다는 농사소녀. 정답은 가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라토너 이봉주입니다. 우리 고향 후배들 이렇게 만나고 있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대전 충청도 학생들 모두 골든벨 마라톤에서 멋지게 완주하십시오. 화이팅!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한 선수에겐 이것을 씌워줍니다. 저도 2001 보스턴 마라톤 대회, 2002 부산 아시안게임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1위를 하고 이것을 머리에 썼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경기 우승자에게 명예의 관으로 이것을 씌워준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명예와 영광의 상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라톤 우승하면 씌워주는 이것. 답판 들어주세요! 월계관을 많이 썼어요. 정답은 월계관입니다. 잠깐만요. 한 친구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북 영동은 난개의 고장이라 불립니다. 난개는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 사람의 혼대.